예, 오늘의 포커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초대석 AKA 시사부로라는 유튜브를 또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시죠. 여러 매체에서 자기 소신껏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어서 오늘도 여러 정치 현안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커스는 짚을 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참 답답합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여전히 이런 지점들을 지적하는 언론이 있고 여전히 본질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도의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전 늘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직군에서 어떤 직업을 하며 어떤 밥벌이를 하더라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 또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도 제 개인 방송에서 간단히 밝혔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적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총 3단계로 나눈다면 첫 번째 단계는 가정 내에서 인간 됨됨이에 대한 교육을 받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사회화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인이 돼서 학교나 직장에 다니면서 인간들과 어울리며 나와 다른 인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른 인간들과 어울려 사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너져가고 있지 않은가? 왜? 바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기사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인간의 탈을 쓴 거의 악마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의료인들, 이재명, 서울대 병원 가자, 이게 정의냐라는 제목인데요. 이 기사는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라는 언론사에서 이런 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물론 어떤 특정 전문가의 코멘트를 따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조치만 하고 헬기를 타고 2시간여에 걸쳐 상경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데 대해서 의료인들의 문제점과 지적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낸 여한솔이라는 분, 강원도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의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따와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피습은 아쉽게 생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이 다만이 중요합니다. 의문점이 있다. 근본적인 특혜 문제라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치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사정으로 전원, 구급 헬기를 이용했다. 일반인도 이렇게 서울대 가자 하면 119에서 헬기를 태워줍디까? 수용 가능함에도 환자 사정으로 전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119 헬기가 이용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일반 시민들도 앞으로 이렇게 119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양성관 의정부 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유력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이동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헬기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했다. 의학적으로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다. 뭐 양성관 의사하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여한솔 의사하고는 의견이 조금 아무튼 지적하는 방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의견을 밝힌 양성관 가정의학과 과장 역시도 지방의료 붕괴에 대한 문제점을 운운하면서 유력 정치인이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대목을 짚는다는 것은 어제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적어도 어떤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내용을 먼저 언급했는데요. 아주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은 의사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대목들 일일이 따질 수 있습니다. 따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피습당한 어떤 정치인, 뭐 나아가서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헬기를 타고 굳이 이동했어야 됐나, 일반인에게 그런 특혜가 가능한가, 특혜를 운운하거나 지방의료 붕괴에 대한 이슈를 굳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는가, 이 대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따질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회복하고 그 이후에 짚어도 되지 않았겠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제 각 정당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모습은 경고망동하지 말라, 어떠한 정치적 해석도 붙이지 말고 말씀하실 때, 행동하실 때 한 번만 고민하고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바라봐달라, 이건 반대 진영인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던 주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개인의 정치적 이념이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또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사람이 칼을 맞았는데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먼저고, 지방의료 붕괴, 119 헬기 특혜, 이런 문제를 굳이 언급했어야 할까요? 갑자기 떠오른 것은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윤 대통령은 특히 이런 행위는 엄단해야 된다고 경고하면서 경찰청장에게, 또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아무튼 전폭적인 지원을 하라, 누구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지원을 하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타는 것이 대통령께서 얘기한 그 지원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헬기를 타는 것이 그리 큰 특혜였습니까? 아니다 맞다를 따지는 것은 차후에 해도 되는 문제라고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애써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오바였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제 생각과 동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비단 이 두 분만 있었겠습니까? 다만 안타까운 것은 또 다른 제목을 말씀드릴 텐데, 최고 외상센터 부산대병원 놔두고 서울로 갔다, 이재명을 이송한 까닭이라면서, 이건 중앙일보가 또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뷰스앤뉴스라는 언론사에서 다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우리가 좀 지키면서 살자. 초반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정치인이 이런 테러 행위를 당한다고 치면 잘 됐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거나 공개적인 곳에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사는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결코 아닐 것이다. 지금의 시간은 윤석열조차도, 한동훈조차도,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조차도 내가 이재명이다 라고 외쳐도 모자랄 시기입니다. 다음 보도는 이것도 참 언급하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가짜 칼로 피도 연출했다, 이재명 피습에 음모론을 꺼낸 유튜버들, 이란 내용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래야 할까요? 어떤 유튜버인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애써 우리의 에너지를 써가며 언급할 마음은 저는 사실 없습니다. 이미 아까 앞에서 인간의 도리를 좀 하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좀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은 직업 윤리가 필요한 의사 선생님들이 SNS에 그런 글을 쓰는 것과는 조금 구분해서 보수파리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유튜버들이 그들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원하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 인기를 빨아먹고 클릭질에 환장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신기하거나 새삼, 새로워 보이는 행동은 아니다만 사람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음모론을 펼치거나 오른손에는 나무젓가락 이런 말을 하면서 굳이 장사를 해야겠나 라는 생각은 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보 성향 언론을 하든 보수 성향 언론을 하든 보수 유튜버를 하든 진보 유튜버를 하든 간에 우리가 언론 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클릭질에 환장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가죽을 쓰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설령 그게 어떤 정치 이념을 갖든 정당을 지지하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든 간에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정말 어제 오늘 뭐 이런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뭐 어떤 집단이 뭐 누가 어떤 배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모두 다 자기 어떤 자신 속에 드러난 어떤 적의라고 할까요? 적대감, 적개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과정인 걸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워 담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떠한 특정 대상으로 향해서 혐오의 이미지를 또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그것이 진보 정당의 몸 담은 정치인이든 보수 정당의 몸을 담은 정치인이든 간에 지금은 가만히 지켜볼 시기이다.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상황들을 일일이 중계하거나 스포츠 중계를 보는 듯이 하는 행위 역시도 지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걱정입니다. 침착하게 언론들도 지켜봐야 되고요. 침착하게 유튜버들 역시 그래도 이젠 뭐 유튜버들도 언론의 기능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비록 뭐 언론인의 자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거 적당히들 합시다. 나중에 또 뭐 가짜뉴스를 만들든 간에 뭐 이재명 대표를 욕하고 싶은 보수파리 유튜버들 나중에 시간 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다 되고 나면 마음껏 씹으시라. 그런데 지금은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말씀이 길어졌네요. 뭐 저희 또 게스트분이 이미 오셔가지고 본방송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준비한 포커스 내용 중에 하나만 짚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른 현안이어가지고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대전현충원을 방문하셨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일부 해병대 출신으로 보이는 어떠한 시민에게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 대전현충원이 최수근 상병이 누워있는 곳이니까 참배를 하고 가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뭐 반응이 없이 그냥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상징적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운운하는 이게 사실 절대 존엄에 가까운 일처럼 받아들이는 상황이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니 김건희 특검을 김건희 특검이라고 부르지 왜 굳이 도이치 특검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 대목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한동훈 위원장의 속마음은
이미 악법으로 규정했으니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부권을 대통령이 응당 행사할 것이고 김건희 특검은 국민들의 요구대로 착수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최수근 상병 수사 무마 의혹이라든지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규명하는 특검이 또 발의될 겁니다. 연말 연초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감안해보면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보다 훨씬 더 많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이 발의되면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때도 그 특검이 악법이자 총선을 겨냥했다. 뭐 내지는 정치 정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할 겁니까? 즉 어제 있었던 하나의 장면을 통해 어떤 시민이 최수근 상병의 참배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당을 사실상 대표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일찍이 모름지기 최수근 상병 죽음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미리 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정도의 조언은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 초대석 오늘 준비해놨는데요. 소중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대통령 신년사를 어제도 못 짚고 오늘도 못 짚고 내일도 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년사에 대한 내용은 워낙에 방대하게 준비해놨는데 제가 따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